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테크놀로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기승입니다. 뉴스페이스 주재 기자 준빵 조교가 보도합니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로운 부분이 생긴 반면 한편에서는 이를 이용해 현금을 편취하는 딥보이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말썽입니다. 딥보이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저희 업계에서 최근에 도입한 신종 수법으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저희 고객님들 가족과 똑같은 목소리를 생성한 후 그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술 도입하고 난 다음부터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고 성공률도 많이 상승해서 요즘에는 되게들 많이 하는 이러한 딥보이스 보이스피싱은 가족 구성원에게 전화를 해 납치됐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족의 실제 휴대번호로 전화를 거는 수법도 가능해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족끼리만 알 수 있는 귀여운 암구를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 휴대전화에도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같은 번호, 같은 목소리일지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여보세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임영웅? 저희 엄마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준빵조교 기자였습니다.